자, 지구촌 뉴스. 오늘은 이유정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도쿄 올림픽에서 어제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열린 도쿄 올림픽 근대 5종에서 뜻밖의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자부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김세희 선수가 2위에 올랐는데요. 예.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이 11위라서 이번엔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예. 근대 5종은 한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 경기를 모두 소화해 최고의 만능 스포츠맨을 가리는데요. 올림픽에선 첫날 펜싱 풀리그를 먼저 치릅니다. 36명의 선수가 에페 1점 승부로 모두 한 차례씩 맞붙고 기본 점수 100점에 이길 때마다 6점씩 받는 방식입니다. 네. 김세희 선수는 35경기에서 24승 11패로 244점을 획득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열릴 여자부와 내일 남자부 본 경기 때도 펜싱이 열리긴 하지만 승리에도 점수가 1점에 불과한 보너스 라운드라 첫날 랭킹 라운드가 중요합니다. 김세희 선수는 2019 아시아 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는데요. 이날 대표팀 동료 김선우와의 첫 경기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초반 8연승을 질주했습니다. 20경기 동안 패배는 단 두 번밖에 없었고요. 중반에 넘어가면서부터 기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막판까지 선두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근대 5종은 남자부에서 메달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김세희 선수가 펜싱부터 좋은 성적을 내면서 여자부에서도 입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주목할 만한 경기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가 있는데요. 매번 기적을 보여주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다시 한번 이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9시 세계 랭킹 11위인 한국이 우승 후보인 세계 랭킹 2위 브라질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치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선 한국이 열세입니다. 역대 상대 전적은 18승 45패로 한국 여자 배구는 그동안 브라질에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도 한국은 완패했는데요. 지난달 25일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 예선 A조 브라질전에서 단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세트스코 0대3으로 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과 높이 싸움에서 모두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터키전에서도 예상치 못한 승리를 보여준 여자 배구 대표팀인 만큼 이번에도 멋진 경기를 보여줄 거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 브라질을 상대로 서륙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대적인 전력은 떨어지지만 경기 흐름을 잡고 효과적인 득점 루트를 찾는다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표팀은 일단 서브에 중점을 둘 계획인데요. 전략적으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만한 스페셜리스트를 승부처에 활용하겠다는 작전입니다. 한국은 터키전 5세트에서도 박은진이 연거푸 좋은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인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때 스테파누 라바리니 감독이 박은진에게 서브를 받을 대상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서브를 넣는 선수에게 서브의 방향 등을 직접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유정 리포터께서는 혹시 실제로 배구 경기 이렇게 관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진짜 저는 딱 한 번, 인생에서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건 뭐 방송에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소름 돋습니다. 저 서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딱 경기장 가가지고 배구를 딱 보면요. 서브 놓을 때 공이 싹 꺾어지는 그 모습이 정말로 무섭게 보이거든요. 한번 실제로 가서 배구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배구 매력에 좀 이렇게 푹 빠지지 않을까. 예, 진짜 멋진 스포츠거든요.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처음 정식 종목이 된 그 스포츠 클라이밍 있잖아요. 네. 이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도 메달 기대주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 신규 종목인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18살의 서채연 선수가 메달에 도전하는데요. 네. 서채연 선수는 오늘 밤 9시 10분에 열리는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콤바인 결선에서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 경기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스피드와 볼더링 그리고 리드 총 세 종목의 종합 성적으로 순위를 정하는데요. 서채원은 예선에서 스피드 17위, 볼더링 5위, 리드 1위로 세 개 순위를 곱한 합계 85점을 기록했습니다. 서채원 선수는 주 종목이자 마지막 종목인 리드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2위로 결선에 안착했는데요. 리드는 로프를 묶고 15m 높이의 암벽을 6분 이내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오를 때마다 터치하는 홀드의 개수로 점수가 매겨지고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퀵드로에 로프를 걸면 완등입니다. 서채원 선수는 완등 지점 바로 턱 밑인 홀드 40개를 오르며 리드 1위를 기록해 최종 순위가 2위로 단숨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종목 중에서 리드에 특히 강한가 봐요. 네, 서채원 선수는 스피드엔 약한 반면 리드에선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9년 IFSC 4개의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리드 종목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예선에서도 홀드 40개를 오르면서 33개를 오른 2위와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서채원 선수는 결선 진출자 8명 가운데 최연소이자 유일한 10대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만약 시상대에 오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진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탁구에서는 한일전이 또 성사됐다고 하던데요. 네, 한국 남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의 상대가 숙명의 라이벌 일본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는 오늘 오전 11시에 치러지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의 벽에 막혀 결선 진출에 실패했고요. 일본은 독일과의 4강전에서 패배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메달을 걸고 한일전이 성사됐는데요. 이상수와 정영식 그리고 장우진으로 구성된 남자 탁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 한국 탁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양국의 기량은 엇비슷하지만 현재 기세는 일본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일본은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해 사상 처음으로 탁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반면 한국은 남자 단체전에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노메달로 대회를 끝낼 위기인 만큼 오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책임이 막중한데요. 선수들은 지난 패배는 잊고 마지막 경기에서 결실해보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그 유튜브 지금 그 댓글창에 최용선 통신원께서 이런 댓글 주셨어요. 이유정 리포터님. 네. 오늘 21시에 그러니까 밤 9시에 대한민국 배구 선수단 여러분이 브라질에게 대승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기를 온 국민이 함께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네. 네, 같이 저 오늘 밤에 응원을 하자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2부에 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올림픽 이야기 자세하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